지금 보니까 공률, 지판공률 7.25인치는 빈테라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7.25가 잘 안 나와요. 7.25가 잘 안 나오고 예. 그 커스텀샵, 펜타 커스텀샵에서 완전 과거지향의 그 원시적인 기타 같은 것들 복각할 때 조금 뭐 노케나 아니면 뭐 에스콰이어 뭐 이런 거 할 때나 네, 좀 있고 가끔 나오고요. 다 9.5더라고요. 네, 근데 7.25가 확실히 이제 그 뒷둘레까지 조금 얇고 이러면은 티가 확 나잖아요. 브라운관이 보이지? 이제 휜 게 배가 나온 게 보여요. 이게 이렇게 되는 아, 예. 그게 이게 9.5만 돼도 그래도 약간 조금, 평평하다는 예. 느낌이 있는데 7.25는 그냥 완전 이렇게 확 제껴져 있죠. 동그랗게 예. 네. 되게 티가 나는 7.25였는데 이 빈테라가 지금 보면은 그 60 재즈마스터도 7.25였고요. 네. 그리고 제규어 모디파이드가 9.5였는데 7.25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네, 이게 뭐 빈테라가 뭐 워낙에 좋은 평가들을 많이 받았던 기타들이고 지금 당장 뭐 빈테라 50 스트라토캐스터 이런 것만 봐도 뭐 19.5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점수가 뭐 텔레캐스터 쪽도 점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 네. 빈테라는 사실 작년에 네. 뭐 2020년에 가장 성공한 기어였다고 해도 예, 예. 네, 과언이 아닐 만큼 그 팬더에서 이제 새롭게 정비하고 나왔던 신 모델들 중에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평가가 좋았던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텔레랑 뭐 스트릿이 좋았던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고 예. 그 서브템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복습을 좀 해보자면은 예. 60 재즈마스터가 8월에 했네요. 이게 좋았어요. 선생님 트래블 마스터. 저는 I'm so high 해서 네. 하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98.5 점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규어 모디파이드. 이거는 8월 요 같은 날에 했던 거네요. 이게 선생님은 말괄 냥이 두 마리. 네. 말괄 냥이. 네. 그리고 저는 뭔가 약간 그 고양이긴 고양이인데 갑옷 입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아머킹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9.9점 이렇게 나왔어서 그 서브템이 서브템이 괜찮죠?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또 머스탱까지 해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정도의 또 퀄리티를 보여줄지 네. 대충 예상이 되긴 됩니다. 한 9점 정도의 퀄리티를 맞추지 않았을까? 이 대문에 써있네요. 7.25 공률이라고. 아예 되게 중요한 되게, 옵션이라 되게 자랑스러워하는군요. 왜냐면 이 7.25가 여러분들 뭐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연주감에 진짜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굉장히 특이해요. 느낌이 공률이 엄청 세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느껴집니다. 네, 손에 이렇게 느껴져요. 네, 이렇게. 사실 9.25랑 뭐 12랑 이렇게 하면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게 184mm 반지름이 이 183mm 반지름이 요 방금밖에 안 되는 얘기요. 네. 그 이 원, 이 원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 호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이바네즈 400mm 반지름이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니까 원이 이렇게 네, 돌아가잖아.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요만큼 그으면 사실 직선이야 거의. 저희 직선. 네. 근데 이거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 그냥 이게 이 동그란 게 그냥 느껴지는 거죠. 진짜로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독특한 7.25 감성. 스펙 살펴볼게요. 1499,000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예. 101cm 전장 무게는 3.24kg 두께는 37+2mm입니다 12프레트 뒷둘레는 76mm 전체적으로 굉장히 컴팩트하고 작죠. 바디 사이즈 자체가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60년대 C쉐이 메이플렉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만 컸지 되게 작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머리만 커요. 머리만 요만 전장이 101 나오는 것도 다 대가리 때문이야. 이만큼 나와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이것만 머리만 커요. 네 그리고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화이트 버튼이고요. 그리고 신세틱 본넛의 42mm 너트너비 가지고 있네요. 포페로 지판에 7.25 184mm 지평률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10mm로 이것도 또 아주 네, 아주 앙증맞죠. 스케일 길이가 610mm. 프렛은 22 빈티지 프렛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 60 싱글 코일 머스탱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그리고 마스터 톤 2 슬라이드 스위치인데 이 2 슬라이드 스위치는 가운데다 놓으면 픽업을 꺼버리고요. 네,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이제 페이지 하면... 쉬프팅을 해주는 그런 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더 스위치. 독특해. 네. 예, 픽업 셀렉터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각각의 그냥 뭐 픽업에서 픽업이 네, 온오프가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 세들 빈티지 스타일 머스탱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저게 래퍼라운드로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죠. 래퍼라운드가 위에서 꽂히는 다이나믹 비브라토인데
이거 하시면 좀 이거 큰일 납니다. 아 이거 줄 다 틀려요. 네. 다이나믹하게 줄이 틀려. 안정성이 아 다이나믹해요. 네, 아주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사운드 그리고 여기다 이제 암을 꽂잖아요. 네네. 잘 빠져. 그렇겠죠. 네. 뭐 고만한데 뭐 잘 붙어 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독특하긴 한데 피지컬상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 실제로. 태생적인 문제를 뭐 야 멕시코 팬들에서 그래 잘 만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잘 만든 게 이거예요. 예. 이거. 자, 하여튼 특이하죠. 네, 자 뒷피컵 소리를 들어보려면 이걸 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팬더 앰프고요. 자, 어우 좁아서 12프렛은 포기하고 A에서 쳐야 되네. 자 중간 픽업 중간 예 더블 자 앞 픽업 자, 이렇게. 오, 안 틀렸군요. 자, 앞에 컵을 페이즈를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뒤피 컵을 페이즈를 거꾸로 해보세요. 두피 컵 다 페이즈를 거꾸로 해보겠어요. 두피 컵 정상. 마샬이고요. 이 참 독특은 하죠. 네. 예, 자 디피커. 디피커 페이즈. 자 앞피커. 페이즈 자 앞에 커피 커피 자 페이즈 거꾸로 진공관 컴프레셔 꽤 많이 걸어놓은 것 같은 소리가 나요. 아, 네. 네. 그런 느낌. 소리가 아무리 세게 쳐도 펀치력이 하나도 없고 네. 튀어나오질 않아. 그렇습니다. 네. 듀얼리스트 한번 넣어볼게요. 자, 듀얼리스트 넣고 앞피컵 앞피컵만 페이즈 버튼으로 앞피컵만 페이즈 둘 다 페이즈 소리 이쁘네요. 네. 레드락도 한번. 약간 그 빈 것 같은 예. 사운드가 50 스트레시랑 또 일맥상통하는 또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마샬 게이.
페이저 걸린 것 같아. 독특은 진짜 하네요. 이게 이 슬라이드 스위치가 다 하네요. 네. 기가 알아서. 그렇습니다. 희한한. 독특하고 빈 것 같고 뭐가 없고 불편하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이 종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 하나를 여기 상을 놓고 메이킹을 하면. 아 이거 봐 뭐가 없어 이렇게. 아, 참 희한한 소리 납니다. 그 이렇게 녹음실 같은 데서 이런 소리 나면 그 잭 좀 확 꽂아주세요. 맞아요. 그런 소리예요. 잭. 오 이거 야 이거 좀 저게 잘 꽂혔으면 저런 소리가 안 나지 이런 느낌. 야 완전 올드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것만 같은 그런 또. 아 이거 봐 이상해. 난리 났죠. 이게 어디서 위상이 바뀌었지. 네 맞아요. 위상이 야 이거 막 꽂았다 빼고 막 난리 났어. 역으로 해볼게요. 깊이 뭐 더 이상하네. 사실 뭐 이런 맛에 쓰는 기타긴 하죠. 예. 네. 재밌네요. 독특합니다. 네. 진짜 뭐가 없어. 자 반주부 쳐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정위상에다 놓고 가자. 아주 이럴 때는 요란하군요 기타가. 네, 역대급 강렬한. 네, 잘 안 들리는데 요란하네요. 네, 뭔가 진짜 야, 요만한 게 막 이런 느낌. 아 강렬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자 이렇게 사운드를 잘 모니터해 봤습니다. 이게 또 혼자 칠 때랑 반주에 묻혀서 칠 때랑 완전히 그 뭔가 되게 이미지가 달라지는 느낌. 그냥 이게 작고 뭔가 소리도 뭔가 뭐 힘이 없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싸워보니까 앤트맨 같은 느낌. 예, 그렇죠. 작은데 막 다 막 다 조지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뭐 독특한 감성의 맥펜 빈테라 60 머스탱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작지만 야생마입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작지만 야생마입니다. 야생의 본투비고 와일드죠. 뭐 네. 야생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독해요. 네. 네. 자, 당나귀 사이즈인데 적토마요. 예, 저 적토마요. 네, 그런 느낌이네요. 말인데 이빨이 뾰족해 막. 그렇군요. 육식말? 뭐 육식말. 아 강해요. 이게 아, 독 이렇게 작은데 독 바짝 올라 있는 예. 그런 것들이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합니다. 네, 예. 그렇죠. 저는 뭐 이게 워낙에 그 감성이 독특해가지고 예 아웃 오브 페이즈가 진짜로 되게 아이덴티티에 엄청난 영향을 네. 좀 많이 미치는 것 역페이지가 같아요. 기가 막히네. 네, 저는 그럼 이렇게 드릴게요. 네. 그 작고 매운 느낌과 그 멕시칸의 느낌이 합쳐져 있어서 멕시코 쥐똥고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쥐똥고추, 할라피뇨죠. 네, 쥐똥만한 게 그냥 뭐 동네 다 조지고 다니고 있죠. 네, 그 진짜 그거 위험한 애들이에요, 그래. 네, 작고 눈 돌아가 있는 애들이 네. 제일 위험해. 아, 위험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맥펜 빈테라 60 머스탱 같이 보셨고요. 이 빈테라 시리즈가 뭐 텔레랑 스트렛은 더 이상 검증할 필요도 없이 워낙에 좋은 점수들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여기 이 그 특수템들도 꽤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검증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머스탱의 팬이라면 막 10점 좀 주고 싶은데 기타를 잘 모르겠어요. 진짜 쉽진 않아요. 쉽지 않아요.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냥 뭐 애가 워낙 배운 게 없어서 길이 안 들어. 네, 길이 안 들어. 네, 점수 바로 그렇습니다. 이 포텐에 대한 어떤 그 반가움의 점수는 좋지만 네. 길들일 자신이 네, 없어요. 길들일 자신 없습니다. 네. 야, 이게 조그만데 이게 안 드네요. 정말 야생마 같은 네, 빈테라 머스탱 같이 잘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악기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시간에 걸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팬더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